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친문, 친노, 국민의당이 싸우는 것은 자기가 주도하지 않으면 판을 깨는 것으로 이런 식의 정치가 바로 패권 정치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8일 오전 사단법인 광주전남 언론포럼과 광주전남 지역 13개 언론사가 주최하고 조기 대선과 호남 정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초청,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편집국장의 사회로 4명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최순실 게이트와 촛불 전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전망, 조기 대선 전망과 더불어민주당 경선 방안, 국회 개헌 필요성 및 새해 전국 전망, 대선과 호남 민심, 국가적 비전과 리더십 등 4개 섹션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결국 안지사께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페이스메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해서 전태 은퇴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스포츠 경기에서 페이스메이커가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막 페이스메이커 하시는 분은 주장 돼가지고 상대 후보를 지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승전에 가서 뒤에 있던 사람이 1등이 되는 게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페이스메이커가 누굽니까? 전 누구보다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저거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사실이 어긋난다. 객관적 사실로 보면 지금 앞장나서 사력을 다해서 지금 모든 후보들을, 여야 후보들을 끌고 가는 문재인 후보가 페이스메이커로서는 적합한 지금 롤 유치에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유 있게 따라가다가 마지막 결승전 하면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수 대표님을 비판하는 건 남기자 저 안희정의 신념입니다. 그분을 인격을 비판한 적 없습니다. 저는 삼당 영합을 호남을 고립시키는 나쁜 정치라고 해서 그걸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의 감옥에 보내도 당에서 곧 감옥 가는 사실 때문에 사면복권도 안 시켜주고 공천을 안 들고 당에 남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선배들이 공천 한 번 안 받으면 출당을 하고 자기가 그동안 못 남았던 당에 돈을 던질 때에도 저는 그 당에 남아서 당에 충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무원칙한 철새 정치와 무원칙한 이합 집단의 정치에 대해서 저는 일관되게 20여 년 동안 싸워왔고 지금도 제 신념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손학규 대표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제 비판이 너무 따가워서 마음이 아프셨더라도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손학규 대표님의 그러한 정당 정치에 대한 태도는 제 인생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걸 저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절박한 저의 심정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안지사님이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 권력의 의지일 수도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는 저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의 도전을 상징합니다. 저의 도전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세대교체를 일으킬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저의 도전은 꼭 성공해야 된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가 이제 새로운 수준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지역주의 정치라거나 개파 정치라거나 지역발전론이라거나 이런 정치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평생 정당 정치인으로서 16살 어린 나이부터 민주화 투쟁을 해온 저는 민주주의 정당 정치에 대해서 가장 오랜 기간 훈련 받아왔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마음속으로 가장 크게 배움을 받았던 두 분의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한테 배웠으면 선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저는 또한 저는 늘 통합의 정치를 말합니다. 이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의 통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위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위기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단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젊은 정치인으로서 통합과 새로운 진보와 새로운 도주로 우리 모두 쫓고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개헌 논의를 계속 시작해 가면서 개헌 시점을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면에 대해서 진지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제가 시도지사협의회 협의회에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던 시간, 2013년, 14년, 이미 분권형 개헌을 하자고 전국을 다니면서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개헌에 대해서 저를 반대한다고 하시는,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그 후에는 무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헌에 찬성합니다. 개헌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대한민국이 1948년 헌법을 만든 이래, 지난 87년 60항쟁 헌법에 이르기까지 이 헌법은 잘나고 똑똑한 분들이 그냥 모여서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번 대통령을 하거나 정치 권력을 가지고 다투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논의되어야 될 기원은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 헌법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합의하는 게 개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헌을 한두 달 사이에 끝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의가 좀 필요하고 이 논의 시점에 대해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논의의 절차와 기구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통해서 지금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보다 더 포괄적인 개헌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개헌에 집중하자. 그리고 임기 3년을 뭐 줄이겠다고 저 일부 대선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3년 임기를 줄이겠다고 말했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너무 조급한 얘기들입니다. 이번 헌법은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민주주의자 안희정으로서 분명히 제안한 말씀드립니다. 이번 헌법은 국민들의 헌법이야. 이제 비로소 권력과 대통령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권력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 아니라 내가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이며 동시에 나는 어떤 의무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질 것인지를 약속하는 헌법 개정이야.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힘이 맞습니다. 특히 야권의 제3지대론에 대한 비판 입장을 견제하는 한편 권력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헌법이 아닌 논의 절차와 기구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헌에 착수할 것을 정치권에 제안했습니다. 광주메일TV 임두솔입니다.